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입차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이 수입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 올해 들어 2만 대가 넘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모두 2만 16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달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음에도 전기차의 9월 한 달 판매량은 2,542대를 기록해 13.6% 늘었습니다. 수입 전기차 판매 성장세는 테슬라가 견인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는 올해 3분기까지 16,288대를 판매해 전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의 80.8%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보다 54.9% 늘어난 수준입니다.